아까 말씀하셨던 입 주변이나 양 볼에 길어진 모공까지 개선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을 기점으로 아 우리가 진짜 이런 홈케어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오히려 깨달음을 주셨던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피부영, 유인영, 유정호, 김지영 원장입니다. 네. 사실 모공이 우리 몸에 전체에 다 있는데 이제 입술, 손바닥, 발바닥 이렇게 세 군데만 모공이 없을 뿐입니다. 이렇게 온몸에 있는 모공, 누구에게나 있는 모공을 누구는 고민이고 누구는 고민이 아닌 이유는 바로 모공의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모공의 크기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우리 유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모공의 그 피부과적 정의는 털의 구멍이죠. 모공의 넓이가 0.02제곱밀리미터 이상을 모공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문헌에 의하면은 눈에 보이는 모공은 0.1제곱밀리미터 이상, 네. 그리고 넓은 모공은 0.3에서 0.6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모두 다 이제 모공이 넓다고 해서 치료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한 0.1제곱밀리미터 넓이의 모공이라고 할지라도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 치료가 네, 없다. 네, 그런 분들이 있고 넓은 모공이도 치료를 원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저만의 어떤 치료 기준이 있는데 네, 이렇게 진료를 보러 오셨을 때 이제 책상을 두고 그 거리에서 제가 봤을 때 모공이 좀 도드라져 보인다라고 하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모공치료를 좀 권해드리고 1m 정도? 네, 그리고 딱 들어오는 순간 아니면은 마스크를 딱 벗는 순간 어떤 한 부위의 모공이 너무 다른 부위에 비해서 도드라져 보이게 되면 저는 그쪽 부위 모공 꼭 치료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모공이 늘어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피지량 증가, 그 다음에 진피의 탄력 저하, 그다음에 굵은 털에 의해서 그 모낭의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모공이 늘어나게 됩니다. 모공의 원인이 아까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원인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아까 피지량 증가 때문에 늘어난 이 모공이 바로 이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그 모공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덥고 습해지니까 그런 기온에 따라서 나오는 피지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내용물이 많아지니까 모공도 같이 넓어질 수밖에 없고 또 덥고 습하게 되면 이제 피부 상재균 때문에 좀 염증이 생기면 모공 주변이 염증이 생기면서 붉어지고 자극되니까 모공이 더 넓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여름이 되면서 모공이 좀 넓어 보이는 이유는 이 피지량 증가에 의한 이런 넓은 모공이 바로 여름 모공의 원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이제 피부의 탄력 저하인데 피부가 이제 늘어지면서 모공이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면서 늘어지게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새로운 모공이라고 하는데 이제 2016년도 이제 더마톨로직 서저리 어떤 모공 리뷰 논문에 새로운 모공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새로운 모공은 이제 모공의 이제 주위 조직에서 콜라겐이나 탄력 섬유가 감소하면서 모공을 이제 지지해주는 구조물들이 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노화 현상입니다.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지고 자외선에 의해서 악화가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잔주름하고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원장님 이제 설명을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꼈을 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왜 팔자주름 위에 되게 이렇게 가늘게 팔자주름과 평행한 되게 탁탁탁 이렇게 찍혀있는 듯한 그런 금강것 같은 것들 보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모공인 거고 메이크업 하면 이렇게 막 다 낀다고 하시잖아요. 그 낀 게 이렇게 팔자주름 위 그리고 입꼬리 그 주름 웃으실 때 그때 꼈을 때 그게 바로 새로운 모공인 거거든요. 아,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모공을 하면 이제 피지 분비가 많은 이제 T존, 그쵸. 이제 코하고 양볼 안쪽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팔자와 입가에 어떤 늘어진 잔주름과 결합된 새로운 모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네. 보통은 이제 탄력이 좋아지는 시술은 다 효과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 원인이 네. 탄력 저하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 뭐 피코프락셀, 미라젝 같은 레이저도 있고, 뭐 보톡스, 실리프팅.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제일 첫 번째로 권하는 네, 시술은 하나만 딱 네, 하나만 해주신다면 네. 하나만 한다면 이제 그 스킨 부스터를 이용한 물광주사 아, 네, 저는 이제 주베루, 리줄라, 이제 히알루론산을 많이 썼게 되는데 그런 물질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보습 물질도 줄고 탄력 물질도 줄고요. 네, 피부가 얇아지면서 잔주름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모공과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주고 피부를 두껍게 해줘서 굉장히 레이저보다는 저는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모공과 잔주름을 개선을 시켜주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에서 한 세 번 정도 하면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너무 동의를 하고요. 이런 시료뿐만 아니라 저의 환자분 케이스인데 이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탄력 치료
치료를 할 땐 저도 무조건 시술 아니면 레이저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을 기점으로 아 우리가 진짜 이런 홈케어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오히려 깨달음을 주셨던 분이세요. 이제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시면 비포 사진은 2018년 11월 사진이고요. 그리고 애프터 사진은 2020년 6월 사진인데요. 이분은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주사도 하지 않았고 레이저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스킨케어 이제 병원에서 하는 그런 피부 관리도 받지 않았어요. 오로지 딱 두 가지만으로 이런 홍조나 잡주름, 색소침착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입주변이나 이제 양볼에 길어진 모공까지 개선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는 식습관이고 두 번째가 트레티노인 성분을 바르는 거였어요. 식습관은 이제 뭐 단 거 먹지 않는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전에 그 가수 쌈디분 영상으로 저희가 한번 소개드려 본 적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음식 불내성 검사를 통해서 나에게 맞지 않는 음식 제한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가 트레티노인을 바르게 되셨는데요. 이 트레티노인으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이 스티바이를 이제 바르기 시작을 하셨던 거고요. 근데 요즘에 이게 영상이 나아갈 때쯤에는 이 스티바이의 품절이 풀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품절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하지 못하셨을 때는 저는 이 아다팔렌도 똑같은 항노화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스티바이의 0.05%와 이 아다팔렌겔의 이제 0.3%가 거의 비슷한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티노인이나 아다팔렌 모두 다 자극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더 낮은 농도로 시작을 하시고 점점 증량을 해가시면은 이런 탄력 저하로 인한 세로 모공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탄력을 안 좋아지게 하는 그런 생활 습관들 뭐 살이 쪘는데 다시 빠졌는데 또 쪘는데 이런 계속 이런 몸무게의 변화가 급격한 경우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얼굴을 자꾸 붓게 하는 음식들 하면은 또 부었다가 가라앉았다가 이런 것이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안 좋기 때문에 체중 관리 그다음에 붓기 관리 이 두 가지도 세로 모공의 치료과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로 모공, 여름철 모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름 하면은 사실 얼굴이 막 처졌어요. 뭐 주름을 치료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욕구보다는 모공이 되게 넓어지고 또 모공이 길어지고 이런 현상으로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탄력 관리는 바로 여름철 모공 관리라는 점 확실히 오늘 영상으로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